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오늘 리뷰는 RST사의 글록모스 스틸슬라이드 3종입니다. 오늘은 RMI컷 슬라이드 특집이네요. RST에서 글록 스틸 슬라이드를 종류별로 다 만들어버려서 그 중에 모스 슬라이드 세 종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글록 19 기반의 마크 27 슬라이드 셋과 글록 45 모스 슬라이드, 글록 17 젠5 후기형 모스 슬라이드 이렇게 세 종류예요. 근데 모스의 정확한 뜻은 뭐예요? 글록 4에서 만든 모듈라 옵틱 시스템의 첫머리 글자로 별도의 마운트 없이 슬라이드에 바로 옵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슬라이드에 옵틱을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를 바꿔 낄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정확해. 이 시스템이 정식으로 나오기 전에는 글록 슬라이드에 가공을 해서 옵틱을 직접 고정하는 게 한때 유행했었는데 풋프린트가 다른 옵틱으로 교체를 못하는 단점이 있었고 여러 제조사의 옵틱 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록에서 만든 시스템이지. 에어소프트건에서도 이런 RMR컷이라고 하는 슬라이드에 직접 옵틱을 부착하는 방식이 유행하면서 몇몇 옵션들이 나왔는데 글록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운트를 추가 장착을 해야 돼서 이 장착성이나 작동성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 이 옵틱이 좀 무거운 경우에는 마운트 채로 옵틱이 뜯겨나가거나 블로우백 반동에 시원찮은 제품들이 좀 있긴 했었죠. 그런데 RST에서 나온 이 모스 슬라이드 제품은 마운트 장착 유격이 없을 정도로 고정성이 좋고 기본적으로 작동에 신경을 많이 쓴 구조여서인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더라고. 이 외부는 다 DLC 코팅으로 마감이 된 거죠? 45와 17은 NDLC 코팅이 되었고 마크 27은 QPQ 열 처리로 마감되었어. QPQ랑 NDLC는 또 달라요? QPQ는 테니퍼 열 처리의 일종이고 열 처리 조건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어. NDLC는 또 뭐예요? NDLC는 작동이 잘 되는 마찰 계수로 특정 지어서 코팅을 하는 방식이야. 실총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코팅 자체가 흠집에 대한 완벽한 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다 보면 날카로운 물체에 긁히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해. 그리고 슬라이드 내부에 코팅이 이렇게 덜 된 부분도 있던데 이거는 코팅 장비 때문에 이런 거죠? 이 코팅 장비가 공정과 자전을 모두 같이 해야 내 외부가 깔끔하게 코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 하지만 작동부는 코팅이 모두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어. 제품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라이드와 아웃바렐, 모스 마운트, 그리고 슬라이드 커버, 무빙 익스트랙터로 구성되어 있고 마운트와 커버도 모두 DLC 코팅이 되어 있어. 타 회사 모스 슬라이드 제품에서 마운트 고정성 부분이 약간씩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RST 제품에서는 해결이 돼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하이 사이트나 스프링 가이드셋은 별도예요. 타사의 옵션 사이트나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셋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이트 결합폼 사이즈가 VFC 순정 사이트에 타이트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타사 제품을 장착하려면 약간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RST 제품으로 같이 구매하는 게 좋아. 슬라이드 소재는 어떤 거예요? 슬라이드와 아웃바렐은 KP4 스틸로 제작되었는데 모스 마운트와 커버는 45C로 제작되었어. 강성은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전에 19X 슬라이드 도 그렇지만 슬라이드 멈치홈의 형태나 외관 디테일이 진짜 잘 뽑힌 것 같아요. 아웃바렐도 마루이처럼 레일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맞아. 19X처럼 이게 틸트가 많이 되는 구조로 RST가 전 제품에 모두 적용을 하고 있어. 이게 보면 익스트랙터는 슬라이드랑 색깔이 다른데 얘는 DLC 코팅이 안 된 건가 봐요? 이런 작은 부품들은 코팅 장비에 고정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는 게 대부분이야. 기본적인 구조는 앞서 얘기한 대로 레일 방식의 아웃바렐이 큰 특징이야.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집탄이 괜찮더라고요. 아웃바렐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집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이게 마운트 고정 방식이 볼트 하나로 잠겨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흔들리고 잘 고정이 돼 있네요. 치수도 잘 맞고 45C 소재가 작동 중에 늘어나지 않아서 고정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 리뷰하는 글록 시리즈를 모두 12mm에서 80mm의 집탄으로 평균 30-40mm의 집탄군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튀는 탄이 없지는 않아서 여기서 좀 더 집탄을 안정적으로 모으기 위해 챔버에 유격 테이프를 붙여서 다시 테스트해봤습니다.
100어센 용량은 퍼프디너로 실내 온도 25도에 맞춰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글록 17과 글록 45는 가스 용량 12g으로 정상 작동 범위가 100발 내외였고 80발 정도까지는 슬라이드 스톱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글록 19는 아무래도 17보다 작은 매거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50발 정도가 정상 작동 범위였습니다. 써보니까 집탄이 잘 나올 때는 굉장히 좁게 나와요. 이 아웃바렐의 가이드가 확실히 집탄에 유리한 것 같아. 그리고 헛법 조절하는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 셋이 유격 없이 타이트하게 조절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챔버는 스틸 챔버가 아니네요. 크루세이더 스틸 챔버에 스프링 자리를 가공한 후 열 처리를 한 챔버도 별도로 구매할 수 있어. 그리고 곧 출시할 18C용 슬라이드 셋에는 스틸 챔버를 직접 제작한다고 해. 그러면 챔버 유격 테이프를 안 붙여도 되게 타이트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RST 제품이 확실히 금액은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디테일, 장착성, 작동성이 타사 제품들보단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별다른 세팅 없이 조립만으로도 잘 되기도 하고 슈팅 장면을 찍으면서 사격을 꽤 많이 하기도 했는데 제품에 특별히 흠집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걸 봐선 KP4라는 스틸 소재가 확실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써보면 하이엔드 제품에 걸맞게 만족도는 꽤 좋은 편이기는 해요. 보통 마크 17 옵션은 무거운 소음기를 달면 정상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RST 마크 17 같은 경우는 킥이 좀 약해지기는 하지만 무거운 소음기를 달아도 정상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퍼프디노로도 작동이 잘 되기는 하지만 기왕 스틸 슬라이드니까 반동을 좀 더 느끼고 싶다면 저는 화이트 퍼프디노를 좀 더 추천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오늘 살펴본 RST 모스 스틸 슬라이드 제품들은 지금까지 나온 모스 제품들 중에 완벽한 외형과 더불어 순정 부품 교환하듯이 장착성도 쉬운 편이고 작동성도 좋은 제품인데요. 가격이 높은 점만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장점을 가진 제품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마크 27이 116만원, 글록 45가 109만 8천원, 글록 17이 116만 8천원으로 제품마다 다르고 추가 옵션 금액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잘 보시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RST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곳에서 모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아이고 글록 45 마음에 드는데 이거 끝나고 다시 보내줘야 되죠. 하나 할래? 저기 만원. 20년 할부 돼요.